포스코 그룹사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인 광양시의 포스코 아카데미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 40명을 선발해 넉 달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광양시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현재 5기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류 심사로 단기 과정 교육생 80명을 뽑아 2주간 교육기간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최종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은 7월부터 4개월간 광양만권 HRD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포스코그룹 취업이 목표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 실습 과정까지 포함시켜 취업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현직 포스코 그룹사 이렇게 퇴직자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또 이제 실습을 좀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했습니다. 포스코 측도 지난 4년간의 아카데미 운영과 채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인 만큼 지난 4년간 평균 57% 수준인 취업률을 더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운영 중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경우 지난 14년간 여수 산단 취업률은 평균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별도의 2차전지 채용 약정 과정을 통해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앞으로 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채용 약정을 좀 더 높이려고 가능하면 이제 채용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의 또 다른 결실인 포스코 아카데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라는 광양시의 대안 찾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